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는 최고 투수 양현종을 내세우고도 승리를 내줬는데요. 타선에서는 단한 점도 뽑지 못하며 0봉패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제 무려 127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 선수. 올 시즌 가장 많은 공을 던지고도 마운드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양현종 선수는 어렵게 경기를 끌어가긴 했지만 6.1이닝 3실점으로 LG 타선을 잘 막아줬는데요. 타선에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독 양현종 선수는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올 시즌 두 번째 0봉패. 지난 4월 SK 1차전, 첫 0봉패를 기록한 날도 양현종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습니다. 4월 양현종 선수 등판의 5경기에서 타자들의 평균 득점은 1.4점. 그나마 5월 4경기 중두번 타선에 득점 지원이 있었고, 어제 타선의 침묵으로 양현종 선수는 시즌 세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왜 유독 양현종 선수는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할까요? 양현종 선수가 최고 투수인 만큼 상대팀의 강한 선발과 대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우규민의 위력적인 공 앞에서 타자들의 방망이는 무기력했습니다. 기아 해결사 필마저 우규민의 공을 쉽게 때려내지 못하며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는데요. 그나마 꽁꽁 얼어붙었던 기아 타선에 나지완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날 100홈런을 기록한 나지완 선수는 올 시즌 처음 4타수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게 야구라지만 기아의 마운드에 양현종 선수가 있었기에 어제 패배는 더욱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홀튼이 출격합니다. 아직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홀튼인데요. 오늘 홀튼 멋진 경기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기아의 3차전이 열립니다. 홀튼에 대적하는 선수는 리오단 선수입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